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여유주입니다. 분양원가 전면 공개 정책으로 트렌디한 주택 정책의 선두에 선 서울주택도시공사 김원동 사장님, 그리고 또 담당자이신 신민정 사장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부탁드립니다. 예, 저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으로 있는 김원동입니다. 저는 시민들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민정 차장입니다. 네. 네. 이 사장님이 일단 직접 나오신 게 너무 좀 저는 인상적이거든요. 20년 동안 분양원가 공개 정책이 네. 좋은 정책이라고 얘기했었는데 네. 직접 설명을 해드리고 네. 어떤 것이 좋은 건지를 알려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네. 나서기로 했습니다. 네. 근데 또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직접 뵈니까 또 친근한 매력도 느껴지고 이러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평소에도 조금 친근한 네네. 매력이. 네네. 예. 어쨌든 이번 시간을 통해서 분양 원가 공개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분양 원가 전면 공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최근 한 8~9년, 10년간 분양 원가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서 이번에 지난 10년 거를 상세하게 네. 금년 안에 다 공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차장님께서 정말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서울시가 전국 네. 최초이고요. 저희 공사는 올해 2022년까지 네. 총 34곳의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전면 공개라고 하니까 조금 저는 파격적인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아까 최초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번에 그런 분양 원가를 전면 공개하는데 어떤 점에서 좀 의미가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이번엔 사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론조사를 하면 네. 80-90%가 분양 원가 공개를 원합니다. 적극 찬성하죠. 그러니까 네.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그런 정책을 네.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자, 이렇게 또 알고 보니까요. 이번 분양 원가 공개가 더 대단한 일인 것 같고요. 또 공개가 되면 속이 뻥 뚫릴 것도 같습니다.